액막이를 하신 분들 가정과 여건상 안 돼서 못 하신 가정하고 기도의 이 차이가 차원이 틀려. 예를 들어서 액막이를 했는 사람들은 매달 좋은 날마다 오면 좋아요. 걱정 없어요.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뭐가 이렇게 잘 됐어요. 우리 딸이 잘 됐어요.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액막이를 안 했는 분들은 항상 걱정거리야. 그래서 내가 아 액막이가 중요하구나. 이 액막이는 부부 간에 이별사를 쳐주고 부모 자식 간에 애군사를 쳐주고 형제 간에 우애사를 쳐주고 사고수, 간제수, 금전손재, 뭐 또 일신의 고통수 그런 액을 다 전해주는 그런 액맥이에요. 그런 걸 다 막아달라고 일일이 비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웬만한 굳은 것보다 나을 거예요. 굳은 것보다 낫고 성불이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액맥이는 꼭 하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